누가 친다. 언니는 그림이기 해줄게요. 언니의 차례는 이거예요. 짜잔. 이거 읽어드릴게요. 이거 그림이기. 학교를 갔다. 학교에서 힌트를 배웠다. 그리고 알림장이 썼다. 그리고 밥을 먹었다. 그 다음에 버스를 탔다. 그리고 집으로 갔다.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버스. 이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. 이건 사람이에요. 사람 얼굴. 이건 저. 저고. 이건 책가방이에요. 책가방. 이건 그리고 또 이거는 이쪽. 이거 버스를 가는 문이에요. 이제 이거 뭐들이 하면 오늘이에요, 오늘. 오늘은 2017년 뭐들이면 뭐지? 11월 3일? 뭐들이인지는 잘 모르겠고요. 아니, 금요일, 금요일이에요. 내일만 있으면 토요일 쉬는 날이다. 오예! 이제 OX 해볼게요. OX에서 뭐랄까? 생각 중? 생각 중이에요. 뚜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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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든. 일기장이에요. 일기장. 이거 연속 그림. 이거 축구. 뭐 할까? 생각났다. 이거 이때까지 보고 있어요. 1, 2, 3, 4, 5, 띠. 탈순다. 오늘 퀴즈. 오늘의 퀴즈는 첫 번째 문제. 한글학교를 갔다. 1, 2, 3, 4, 5. 정답은 EX였어요. 두 번째 문제.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다. 1, 2, 3, 4, 정답은 EX였어요. 힌트를 배웠습니다. 세 번째 문제. 보면 학교를 갔다. 1, 2, 3, 4, 5. 첨단 등. 보면 5. 5인 사람. 딩동댕동. 잘했습니다. 또 알림장이 썼다. 그리고 밥을 먹었다. 먹지 않았다. 1, 2, 3, 4, 5. 정답은 X였어요. 밥을 먹어야지 학교에서. 근데 안 먹는 학교도 있음. 근데 저는 먹어요. 그 다음에 학교에서 힌트를 배웠다. 1, 2, 3, 4, 5. 정답은 무슨 좀 붙여야지? 1번 3제 이게 7째 문제. 7째 문제. 힌트를 배웠다. 1, 2, 3, 4, 5. 정답은 5입니다. 5인 사람들 맞췄습니다. 그 다음에 뭐랄까? 알림장이 썼다. 그리고 밥을 먹었다. 1, 2, 3, 4, 5. 정답은 5예요. 그 다음에 열린 문제. 그거 뭐라 했고? 생각났다. 밥을 먹었다. 그 다음에 버스를 탔다. 그리고 집으로 갔다. 1, 2, 3, 4, 5. 정답은 5입니다. 5인 사람들 딩동댕당. 오늘 이만큼 할게요. 오늘은
그림을 그리 해봤는데 어땠어요? 어땠나요?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빠빠이.